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산대로, 그러니까 우리 가로수길 초입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로수길의 공실 현황, 또는 우리 가로수길의 최근의 그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구는 우리 가로수길 초입인데요. 신사역 8번 출구에서 진입하면 본 초입을 만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가로수길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신사역 8번 출구 왼쪽 도로가 도산대로인데요. 네, 가로수길 초입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 도산대로의 가로수길의 초입에 보이는 부분의 왼쪽에 빌딩이 지상부터 전층이 통임대가 지금 나와 있어요. 현재 참고로 우리 가로수길은 소형 면적의 상가는 현재 1개소 정도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대형 평형의 통임대 또는 지하 1층의 지상 2층 또는 3층의 대형 면적의 상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왼쪽으로는 커피 스미스가 보이고요. 현재 여기가 우리 가로수길의 초입인 부분이에요. 네, 0914 또는 A세컨즈가 왼쪽에 있고요. 본 촬영과 동시에 제가 노데오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노데오에는 소형 면적의 상가가 공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가로수길에는 대형 면적 외에 소형 면적은 1개소를 제외하고 공실이 없어요. 현재 여기에 왼쪽 오른쪽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또는 3층까지 대형 면적의 빌딩이 현재 공실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 신사동 가로수길의 총 길이가 660m 정도 되는데요. 본 위치가 가로수길의 중앙에 해당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소형, 대략 전용 10여 평이 되는 1개소의 상가가 공실이고요. 오른쪽에는 아직 준공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 대형 빌딩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상 1, 2층으로 통임대가 되겠어요, 빌딩에. 네, 애플 매장이 왼쪽에 있고요. 여기가 가로수길의 660m 총 길이의 중앙에 위치하고요. 네, 여기 왼쪽에 또 통임대, 전체 빌딩 전체의 임대. 우리 가로수길은 소형 면적의 현재 상가가 공실은 1개소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른쪽으로는 신라 빌딩인데요. 가로수길하고 세로수길 연결될 수 있는 대형 빌딩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는 LG 패션의 어라운드 더 코너가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지하 1층에 지상 1, 2층으로 해서 거의 면적이 300여 평 되는 대형 면적의 빌딩의 상가가 현재 신규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로수길은 소형 면적의 상가는 공실이 거의 없고요. 대형 면적, 즉 해외 브랜드나 국내의 큰 브랜드가 입점해야 될 정도의 대형 면적만 현재 공실이 있습니다. 현재 공실은 사랑의 상자로 제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면에 보이는 도로가 압구정대로이고요. 현대고등학교 신사중학교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여기도 통임대가 현재 신규 핀차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저는 신사박사 조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